기억이 안 나죠. 거울 보려고 세면대를 눌렀는데 갑자기 세면대가 깨져갖고. 세면대가? 거기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꿈에는 거기. 얼마나 놀랐어요. 중간이 생각이 안 나요. 거울을 보기 위해 세면대를 짚었다는 정석이 그 순간 멀쩡하던 세면대가 갑자기 내려앉았다는 건데요. 이야. 사고 당시 무너진 실제 세면대의 모습입니다. 이야, 와. 세상에. 산산 조각이 났네요. 네?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사고로 정석이는 백반을 넘게 꿰맬 만큼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 탓에 흉터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상적인 상처 과정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재생이 되면서 살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보다는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니까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색깔을 좀 옅게 하고 꺼트리는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낫겠네요. 평생 가슴에 남겨질 그날의 흔적들. 엄마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아유, 가슴 찢어지죠. 승표 아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양치질을 끝낼 때까지 곁을 지키는데요. 와, 처음에 성질이 확 나는데요. 이 무슨 세면대가 이런 세면대가 다 있냐고. 진짜 한 5년밖에 안 아파트에. 솔직히 20년, 30년대 빌라에도 세면대, 멀쩡한 세면대가 세면대인데. 그럼요. 이 세면대 자체에서 요 가운데 부러지는 경우는 솔직히 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어진 지 5년도 안 된 집의 세면대가 이렇게 산산조각나 내려앉을지. 그래서 내 자식의 몸에 끔찍한 상처를 새겨놓을지 누가 상상해낼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 번째다 보니까 어? 세 번째 집에 119 와가지고 얼마 전에 다친 유성표 더 좀 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어떻게 이걸 몰랐냐. 다친 거 알았어. 우리도 좀 한번 살펴볼 거로. 같은 아파트에서 세 집이요? 와,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올해 들어 새 가구에서 똑같이 세면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두 인명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아이고, 다 어린이들. 깨진 조각들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아이들의 맨몸을 참혹하게 베어놓고 갔습니다.